4체급 상 중 하라고 치면 하가 상을 이긴 게 존나 멋있는데 광인 이기고 그러면은 난리 나는 거죠.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상금을 타셨던 분이라 꼭 모시고 싶어서. 네, 아마 될 뿐이요. 그 중에서 행복했나요? 네, 네. 그래서 학교 생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냥 은둔 생활하고 있습니다. 갇혀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체급을 어떻게 남아요? 사기꾼 같은 애들은 진짜 낮잖아, 체급이. 그럼 얘네가 이길 방법이 없어. 글러브를 조금 제한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 큰 애들은 신고할 수 있고. 네네. 어떠세요? 선수분이랑 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 아, 네, 사실 있죠. 아, 뭐 하면 하는데 저 운동을 하나도 안 했는데 실림 고릴라인가 걔는 과외 뭐 정찬선 선수는 뭐 체육관에서 운동도 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코리안 좀비에서 운동하고 있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지내다가 올게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아, 그런 생각을 했죠. 들어오면 또 이제 빠꾸 겁지. 네가 여태까지 그러면 싸워서 다 이겼어? 그죠. 아이, 카운터야. 제가 봐도 이상 깊더라고요. 아, 멋있게 나가 떨어지더라고. 각오는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제일 연장자지만 그래도 제일 멋있게 네, 모든 걸 태워서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치고받고 하면 솔직히 1, 2위 자신 있고. 아, 설렙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아, 1년 반에 기다렸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우. 아, 안녕하십니까. 편안한데 올라가서. 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왔으니까 제일 중앙에 앉겠습니다. 아니, 저 지면 핑계 없는 겁니다. 무조건 지면 그냥 예, 진 겁니다. 네. 저는 핑계 없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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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형이랑 한 몸체로 나왔으니까 내랑 하는 사람은 낭심 다 조심해야 됩니다. 와. 오, 오, 치고 왔다. 전 그때 제가 조제알도고 존 존슨인 줄 알았거든요. 맞으면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맞아가지고 박문호 선수님이랑 할 때 못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녹색보다 노란색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B예요? 아, 저는 B입니다. 오. 복싱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저는 다른 거 준비할 시간도 안 되고. 저도 복싱만 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복싱이 낭만이죠. 근데 빡 때리면 아, 이렇게 그렇죠. 살아오셨습니까? 예. 저는 전략을 예. 복싱을 짰습니다. 네. 예. 제가 제일 큰 형이라더라고요. 아, 진짜요? 나이가. 저 25. 몇 살처럼 보이십니까? 26이요. 이야! 지금 코너 통화할 것 같은데 이거? 벌써? SNS가 굉장히 있는 친구네, 이 친구. 와, 진짜. 24하고 말로 올라가다. 아, 그렇습니까? 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무조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제발. 아, 저는 나이가 많네요. 저는 39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뭐 주먹이 약간 돌감자처럼 단단하다. 돌감자.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었었는데. 그 해외 대회에서 몇 번 이겼어요? 찬성이 이거는? 아까도 얘기하면서 5대장이 헤비급에서 뭐. 저는 엘리트. 재미라고 따지면은 5대장님이 아닐까 싶어요. 타격이 좋진 않지만 타격으로 한번. 가도 올리고 그래. 어이 좋아. 어이. 어이. 와. 설레요. 진짜 싸움인 것 같은 느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강원도가 우습다고들 생각하는데
아니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돌감자 맞죠? 네네. 제가 이분 얘기를 계속 했네. 아, 등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A가 적혀있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그런다. 아니, 피지컬이 좋아갖고 A가 적혀있으니까 괜히 밀리는 B 같잖아, 내가. 어? 몸무게별로 A, B씨인가? 아, 그럼 나는 몇 킬로 A야 되는데? 몇 킬로? 지금 한 130. 100, 130? 아휴, 몇 킬로, 혹시? 저는 110킬로. 아, 110킬로, 111킬로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말랐어가지고 큰 몸에 대한 좀 그 원한 몸이었기도 하고. 근데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헤비급들 움직이는 거 보면 좀 어 잘한다 잘한다 이런 걸 좀 느껴요. 네, 탐나는 피지컬. 꼭 붙어보고 싶은 피지컬. 잠 좀 주무시고 오셨어요 다들? 원래 아니 원래 아, 시합 전에는 잠 안 자는 거 아닙니까? 아 설렜어요. 저는 원래 설레가지고 오늘 올 때 아 좀 자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계속 이제 설레는 거예요. 막 긴장보다 막 설레요. 재밌을 것 같고. 근데 저도 막 댓글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토너먼트 얘기가 딱 나오는데 거기에 꽂힌 거예요, 저도. 와, 이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되니까 와, 이게 되게 설레더라고. 촬영한다는 게. 나는 이제 짐 챙긴다고. 새벽 4시까지 짐 펼치려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빠진 거 없나. 빠진 거 있는 거 같은데. 저도 말 좀 걸었지. 딱 완장을 딱 채워주고 에이? 이렇게 느껴가지고 이거 완장을 치운 의미가 뭘까 걸어오면서 계속 생각을 스스로 막 그 생각 아니야? 아 나 A급인가 막 이런 생각 아니야? 나 B만 고르는데 어차피 B급이야? 나 이 생각했는데 뭔가 나는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사람들 이제 시청자나 제작진들이 등수 예상해가지고 아. 1등 할 것 같은 표 해갖고 어. 제일 많이 받은 순서로 이래 ABC 주는 거 아닌가? 전성한디? 굉장히 전성한디 그거 붙이고 아 근데 나는 노란색이 좋다. 빨간색은 너무 강해 보인다. 아 노란색 너무 좋다 나는. 아, 녹색은 좀 약해 보여. 진짜요? 네. 좀 더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텐데. 네. 둘이 친구시네요. 네. 14살. 그래 형이지. 삼촌은 아니지. 20살 차이 나요 삼촌이죠 그죠? 밖에서만은 무조건 형님이죠. 그렇죠. 혹시 여기 20살짜리 있나요? 20살 되고 군대 가기 전에 끓는 피를 이제 주체하지 못하고 출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신림동에서 10대 후반이랑 20대 초반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아 저기 있어요. 저기. 누구? 어? 와, 와. 와 몸 좋다. 아 신림동 이제 수면제죠. 어 수면제. 수면제. 이유는 뭐야? 한방 너무 때리면 이제 바로 이제 수면 초크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제. 상대가 누구든 다 씹어 먹으려고 왔습니다. 다 씹어버렸다. 아 고필이 쉐끼들 야. 어 이번에 좀 잘했어. 이번에 좀 잘했어. 좋다. 1등을 하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한 명은 꺾고 가지 않을까요? 동규 왔습니다.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동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동치 있으신 분 있는데? 어디 오는 분인데? 어우 동치가. 어우야. 안녕하세요. 왜 못 본 거 같지? 무슨 편이셨어요? 네? 무슨 편이셨어요? 저 신림 편이요. 그 캐스팅 19살. 아~ 아~ 길거리 캐스팅으로 되신 분? 네. 어, 몸 되게 좋으신데 무슨 운동 하세요? 네, 저 운동 안 해요. 운동을 안 하신다고요? 네. 헬스도 안 해요? 네. 헬스는 안 해봤어요. 몇 살이에요? 지금 20살 됐어요. 아, 맞다. 20살 이쁘나? 좋겠다. 그룹으로 팀일 수도 있겠다, 근데. 거기서 싸우고 올라오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랑 떨어뜨려 놨잖아, 둘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 센 사람들. 위에서 만나라 이거야. 어, 초반에 막 틱탁이가 끝나면 아까 아쉽다 이거지. 큰일 나지, 조건하지. 오 대장님이 초록색 약해 보인다 하던데. 초록색이 뭐예요? 근데 이 띠를 제가 몰라가지고. 나 좋게 봤거든, 사람. 아 형이 관심을 안 주셔가지고 그러잖아요. 관심을 안 주셨잖아요, 저한테. 어, A 왔다. 어, A죠, 나.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체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둘째 큰 분들이 많이 있구나. 아직까지 제가 제일 작죠? 오, 그런 것 같아. 네, 큰일 났는데. 몇 킬로예요? 이거면 안 되는데, 저 80, 80, 딱 86. 오, 많이 하십니까? 네. 혹시 무슨 편? 상체 중이요. 무주 편이요. 아, 무주. 아. 예. 아.
어지? 아. 와, 나 소름 끼쳐 지금. 와, 씨발. 와, 와. 여기 신청한 이유는 뭐예요? 즐겨보려고. 그, 만지기. 네. 본인 다르다. 아, 저 파워 발차기여가지고. 파워 발차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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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치지? 네. 오! 잘 싸운다. 아, 좋네. 펀치를 잘 쐈네. 1번만 남았을 뿐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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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번만 남았을 뿐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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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꼭 앞에 안 보잖아. 오! 오! 아, 근데 이게 제가 기간은 한 7개월 정도 했는데 제가 무주에 체육관이 없어서 대전으로 왔다 갔다 하느라 그냥 운동할 일수로 합치면 한 세 달? 찾았네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들 긴장해라. 다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들아. 뭐가 없어요, 여기는. 근데 저 끝에 분은 누구세요? 그 뭐 길거리 캐스팅 어디? 실림? 아, 실림. 아. 고딩 왔어요? 맞죠? 아. 고딩 아니고 저 이제 20살인데. 아. 네. 오, 성인이다. 아, 멋있다. 아, 햄버거 드셔도 돼요? 저녁에 싸운대요. 아, 아침에 소고기 먹고 와가지고. 와. 준비를 많이 해서 아까도 뭐 어디 편 어디 편 다 알고 계셔요. 저희는 모르잖아요. 연구를 하셨다니까. 아, 연구한 게 아니라 그냥 좀 잘한 사람들만? 그 제일 여기서 좀 낫다고 생각하신 분 혹시 누구예요? 이 중에서요? 네. 이 중에서 그쪽에 갓 20살 아니 갓 20살이나 25살이나 똑같은데 뭐 킥 한번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맞았기 때문에 그 킥으로 제가 다 이겨서 기분 좋게 집에 가는 그런 상황. 내가 여태까지 나온 참가자 중에 얘보다 잘 싸운 것 같다. 이씨, 참가자끼리 하면 내가 1등이지 않을까. 오~ 오~ 오케이, 좋았다, 컸어. 그 방송 나간 이후에 막 일산 이쑤시개, 일산 면봉 막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다시 그 칭호로 일산 선 것을 다시 아 맞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우 또 안녕하세요. 오삐 삐삐조 분이 오셨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아 네. 네. 어 저희 같은 삐삐. 아 네. 중간 말고 원래 저기 사이드 쪽에 앉으려 그랬는데 같은 삐라고 옆에 앉으라 그래가지고 옆에 앉았던 겁니다. 일산분 느낌이 그 일산분이 약간 좀 성격이 좀 있으실 것 같아. 저희 같은 삐삐.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본 것 같아. 송곳. 색깔별로 앉아야 돼요. 일산. 일산. 아, 아, 일산이요. 오신. 저희 색깔별로 앉아야 돼요? 제가 일단 같은 삐네요. 아니죠. 이게 뭐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아 이게 정확히 그래도 A A B B C C 이렇게 넣어주시는구나 순서를. 근데 빌런 한 명 있을 건데. 혹시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하다가 이제 선출? 못 하게 돼서 선출? 아 선출까지는 아니고요. 다쳐서? 아니요. 싸워서? 네. 그렇게 돼서 징역 가서? 못, 네. 그러시지 못했습니다. 징역 갔어요. 저기 막내 지금 긴장해서 손톱으로 듣고 있잖아. 햄버거 먹어도 된다고 친구야. 아 햄버거 먹어도 돼. 아, 먹어도 돼요. 먹어 너는. 그럴까요? 네. 네 손톱 먹지 말고. 걱정되네. 자꾸 챙겨주고 싶어. 아 미치겠다. 와 근데 아침부터 소고기 먹고 오셨다고. 두 개 먹어도 되죠? 와, 나 어? 야, 야, 먹어도 될까? 이거 눈치를 봐. 먹어. 일어나니까 팔이 엄청 두근거려. 골라도 먹어도 돼. 아유.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밖에서 어떻게 놀았어요? 근데 진짜 궁금한데? 저 아니, 안 건드리겠다. 아, 얘 너무 착하고. 안 건드 절대 안 건드. 근데 착한데 약간 쎄 보이는 이미 좀 살짝 있고. 학교 짱 출신입니까? 네. 짱 출신입니까? 아이고. 짱 출신입니까? 짱은 아닌 것 같고. 뭐요? 짱 출신입니까? 예? 짱 출신입니까? 아, 뭐 저희도 짱 같은 건 딱히 없었는데. 아, 진짜로? 이 짱 출신이요? 짱 출신. 보이지? 이 여유로운 방 미소. 아니, 이런 느낌 있잖아, 지금. 대구는 허풍이 심해가지고
저 복싱 그냥 도장에서만 운동한 수준인데 예. 운동 선수로 소문 나가지고 이제 살짝 학교에 짱은 따로 있고 선수는 건들지 말자 이 느낌 아시죠? 저는 그 선수. 네. 근데 그거는 어디 지역가는 그런 거죠. 저 그 강원도에서도 한번 싸웠는데 제 운동 선수라고 머리가 빡빡이었거든요. 머리가 빡빡이고 시내를 잘 안 나가는데 야 성준이 이렇게 소년은 들어갔다 싸우고 나서 소년 들어가서 한 근데 한 한 달 동안 안 나가다 시합 시즌이어서 한 달 동안 안 나가다 한 달 뒤에 나가는데 머리 빡빡 밀고 있으니까 야 소년에서 벌써 나왔냐고 그런 식으로 막 허풍이 되더라고요. 맞죠. 근데 되게 다 겸손하시다 까불까불 하시는 분들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저 맛있는 까불락 했는데 뭐야 어디 먹어요? 나 네 먹은 거 먹기 나도 먹고 싶어 하고 하나 드실래요? 아니야 먹으면 소화 안 돼하고 나 이따 못 사온다 할게 문제집 갖다 줘야 될 것 같은데 빨간색인데 비주얼 좋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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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뵌 것 같아 가장 인상 깊었던 참가자 있다면 그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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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 강릉이 아, 저희는 1등 아니면 안 하려고 1등 아니면 저 대관 내려갑니다. 진짜로. 줄게요. 와! 와! 누가 제일 셀 것 같아요? 저요. 저. 저요. 아, 저 말고요. 저 말고. 저 말고. 아, 뭐 누가 약하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센 거 아닐까요? 제가 앉으면 되나요? 어, 진짜 1등 할 것 같은 그거 느낌 맞는 것 같은데. 자, 외모가 좀 티십니다. 네, 좀 깔끔 멋쟁이 느낌 있으십니다. 통틀어서 제일 잘하신 분이. 제일 잘하신 분. 뭐였죠? 그 통틀어서 좀. 닉네임이? 광인. 네. 죄송해요. 제가 얼굴을 봤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오, 되게 실물이 더 잘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몇 킬로 제야? 저 지금 100kg 나갑니다. 100kg, 아, 105kg. 100kg 많다. 네. 어, 뭐야. 안녕하십니까. 편한 데 앉으시면 되고 이거는 드시는 거 싶으신 거 가져 드시면 됩니다. 와. 우미. 어디 편에서 나오신 분이죠? 부산. 아, 부산이요? 근데 그냥 뭐 한다니까 한다 했죠. 전 다 이기려고 나왔는데요. 그래도 뭐 이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싸움 제일 잘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에머! 소주 한 배에 가오소! 이건 봤어요. 뭐 범죄의 전쟁에서 봤어요. 네. 아이 또 부산 오시면 연락 주셔야지 또 이렇게. 그냥 제일 센 사람이랑 좀 하고 싶어요. 제일 센 사람이랑. 고릴라분, 진림 고릴라분이랑. 몸이 기가 막히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몸이 진짜 좋으시다. 저렇게까지 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나 근데 지금 출연 여러분들 여기 완장이고 추리 좀 해보셨어요? 저는 아무리 머리가 불려도 안 나와요. 등급 아닐까요? 네. 저 아니요, 저는 확실해졌어요. 끼리끼리끼리 싸워서 올라오는 거예요. 확실해졌어. 우리가 적이 될 수 있다는. 네, 나는 확실해졌어. 내가 봤을 땐 딱 그렇게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은데 그냥 진짜 A, B, C끼리. 혹시 주특기가 어떻게 되시는 거? 주특기요? 네. 백더블 바이셉스. 벤치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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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을 들어버리겠다. 싸움으로 주특기는 어떻게 되시는 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리고 아, 그냥 접어버린다? 아, 그런 거 없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와. 그냥 말 많은 사람을 싫어해서요. 오 대장님도 별로. 그 조만한 애인데 누구? 그 오 대장님 옆에 왼쪽에 있던 사람? 그냥 좀 깐족거리게 생겨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태구 도깨비. 아 뭐 도깨비. 도깨비인지 뭐 깨비깨비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내가 이 사람은 진짜 이기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킬로예요? 105킬로 정도. 105킬로. 아무래도 제가 유도를 했다 보니까 그래플링 하시는 신림동 고릴라님? 일단 신림. 양산? 그것도 고릴라 정도 요즘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피자 구우면서 상상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치는 그림이 잘 안 그리긴 하는데 아 휴대폰 좀 가지고 그냥 약간 좀 건들건들 되시는 분 그 부산? 목욕탕 슬리퍼 같은 거 신고 온 사람 좀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막 인상 세다 이런 게 별로 이제 무서운 게 없고 그 사람이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침착한 그 이 표정을 제가 그러니까 막 다 보이잖아요. 딱 표정 보면은 괜히 막 웃는 척하고 괜히 막 떠들고 보면서 몇 명은 누군지를 몰라서 생각하고 있었고 강릉 그분도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안한티 내려고 계속 하는 것 같고 오대장 그분도 자신감 있는 것 같은데 긴장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좀 광고에도 조금 피고 있고 어깨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조금씩 피고 있고 다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친해지고 싶었어요 뭐 친목질 하러 온 게 아니라 가지고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델이 걸어오는 거야 뭐야 잘생긴 놈들 다 죽어야 돼 벌크업 한다고 헬스만 10kg 쪘어요 그때가 근데 일반인들이랑 한다고 하니까 더 긴장돼요 왜냐면 일반인이랑 일반인 해가지고 쥐면 진짜 이거 찐이거든요 85kg 이하는 저한테 다 져요 라이벌이요? 헤비급 제외하고 다 이길 것 같은데 아 저 때문에 다 기다리고 있죠 지금 아니 저도 네비 2시간 반 찍히길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신안 앉을 때 죄송합니다 하게 늦은 오늘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앉았는데 뭐 그냥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뭐 이 새끼 봐라 이게 신은 기분이 나쁠 것 같아 되게 신 완장을 짜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 나 비차고도 좀 그랬거든 아니 처음에 저 이거 캡틴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내려오니까 내려오니까 빨간색 있길래 이게 뭐야 저한테 연락 맞죠 저한테 연락 오셔가지고 아 진짜요? 그 만식이 형이랑 제 태권도 선배랑 같은 대학교인데 촬영 끝나고 연락 오더라고요 아는 형한테 막 제가 만식이 형 막 무시했다면서 무준은 일단 태권도 했다고 해서 아니 연락이 갑자기 많이 오더라고요 좀비 트립이 또 나왔는데 얘도 태권도 선수라고 하는데 너 얘기를 한다더라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뭐 천안 만식 별거 아니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누구자고 이제 후다를 깠는데 저희 선수들은 이제 이름 치면은 함께하는 친구 엄청 많이 뜨거든요. 근데 또 치니까 선수가 맞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무주 나왔다 하니까 제 또 직속 선배가 무주 선배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한참 어린 동생이라고. 그래서 전화 한번 해봐. 전해가지고. 아 상고 받으셨구나. 그렇죠. 결국에 다 드시게 돼 있다니까 분명히. 빨리 드시고 빨리 소화를 시켜야 된다니까. 고릴라님은 봤어요? 아니 몇 개 못 본 것 같은데 뭐, 모르시는 분 몇 분 있으셔서 누구 모르세요? 한 두세 분만 알고 나머지 아 진짜? 네 모르겠어요 살코끼님은 다? 네? 누굴 다 아세요? 아니 네 분밖에 몰라요 네 분이 누굽니까? 어, 네, 요 분이라고 네 분 약간 인상 깊었던 분들까? 몸이 더 어. 대회 준비하고 나왔어요. 딱 그 우리 하고 나서 대회 준비. 네, 1등했습니다. 오. 다 오신 거야? 아. 아. 우리 B는 세 명인데요. 원래 여기 이제 보상의 짱님이 보고 싶었는데 보시는 거였는데 그 개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어저께 진짜 못 온다고 그래서 11명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거고 일단은 저희가 한번 대강당으로 넘어가서
네, 다들 오래 기다리셨죠. 일단 프로그램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번에는 좀비 트리 파이 트리 아니고요, 좀비 더 파이트라는, 이제 저희가 내년 초에 격투 대회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이건 좀비 로얄을 위해서 싸운 거지. 시즌 1, 2 때는 검증을 통해서 상을 받아서 생각하시면은, 이번에는 이 티켓을 통해서 내년 초에 있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못해도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야, 난 한 5위 안에 들지 않을까. 상위권은 할 것 같아. 무조건 1등. 1위. 걱정되는 거요? 상대방이 많이 다칠까 봐 좀 걱정돼요. 다들 완장의 의미가 어떤지 궁금하시죠? 왜 완장이에요 이건? 팀이죠, 팀. 이게 뭐예요? 주장입니까, 제가? B급인가요? 황상 선수가 여러분들의 과 실력을 고려해서 내린 등급. 설마 진짜 B가 B급인가 했는데 진짜 B급이더라고요. 기분은 좋았죠, A니까. S 쳐주셨나 싶긴 한데. 그게 그러니까 실력만 따진 게 아니라 이제 체급까지 다 따졌다 하는데 체급 있으면 전 다 줘. 전 그게 진짜 전 제가 주장이라서 준 줄 알았어요. 진짜 마지막 주인공이라고, 캡틴이라고. 근데 A, B 있는 거 보자마자 아, 내가 제일 족밥이었구나. 이 사람이 이거지? 인정할 수 없던 사람. 도깨비? 네. 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빨리 끝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저 B등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1차 사람이 B등급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맨 마지막 한 나온 사람. 자, 오늘 어떻게 싸울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오늘 경기가 있고요,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오늘 한 번 하고 가시는 분들도 생길 거고, 오늘 경기는 3대3 풍전입니다. 예상 전혀 못했어요. 지금이 가장 위기인 것 같아요. 그 등급별끼리 싸운 줄 알았거든요. 그냥 개인전 토너먼트인 줄 알고 그냥 혼자 이 뭐 혼자 이 올라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때 너무 짧게 끝나서 사람들이 잘 모르나 본데. 저 좀 쳐요. 3-3-3 3파전이에요? 네. 남는 두 명은 어떻게?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12명을 모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 보성 짬모더님이 못 오시게 돼서 11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3명, 2명 팀이 나뉘게 될 거잖아요. 2명 팀한테는 한 명이 한 번 더 경기를 해야 되는 불이익이 있어요. 대신에 메리트는 그 팀이 대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면 2명이 유리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저 뽑아갈 A 있습니까? 자, 오늘 그래서 경기를 두 번 하게 되잖아요. 이긴 팀 승자들은 오늘은 같은 편이었지만 내일은 1대1입니다. 개인전입니다. 팀끼리. 이긴 승자들끼리 남은 사람들끼리 내일 1대1로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네. 근데 만약에 두 명 팀이 있어요, 누군가가. 네. 두 명이 팀인 사람은 한 명이 두 번 경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 시간 텀이 어떻게 돼요? 첫날은 2분 2라운드고 둘째 날 1대1은 2분 3라운드. 이게 입식 룰인데 애들이 무조건 물어볼 것 같아. 그라운드는 어떻게 해요? 그라운드가 없다고요? 그래플링 아예 없어요? 그라운드가 되면은 고릴라 쪽에 너무 큰 애 작은 애가 그라운드를 하면 다칠 일이 너무 많아. 난 입식 룰로 하면은 만식이 이루어지잖아요. 개비 체급 상중하라고 치면 하가 상을 이긴 게 존나 멋있는데 글러브를 조금 제한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 90 이상은 16, 80 이상은 14, 70에서 84에는 12. 개비가 약간 위체급 애들 이기는 게 좀 나올 것 같아. 지가 케어만 안 당하면 내가 생각해도 개비가 불러 이길 건. 양상 구분이 너무 유리한 룰인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된 점은 일단 그래플링이 없는 거. 타격에서 자신이 있어가지고. 아, 뭐 그렇구나 했는데 됐다 이거. 내 1등이 좋아. 그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왜? 그냥 80kg 이하가 12온스 준다면서요. 근데 제가 진짜 3대가 500이 넘거든요. 자, 지금부터 자유롭게 30분 동안 구성하시고. 와, 이거 이기는 팀을 지금 뽑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 오씨. 저는 그래도 고릴라 형. 그 고릴라 님이랑 좀 무조건 정해 멤버로 가려고. 시에서는 도깨비 님 데려오고 싶고. 좀 긴장되더라고요. 안 오면 어쩌지? 나한테 안 무서워. 누가 나를 선택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는 있었죠. 저 오히려 좀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그럼 묻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묻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남자 가오가 있지. 묻어가요. 지면 졌지. 아, 버스 타는 거죠. 근데 이제 다 크길래 다 몸무게 막 다 90 넘고. 멸치 한 명 있네요. 구성하시고
A 한 분 모십니다. 저 머릿속에 작전 다 있어요. 저 파이트 IQ 높아가지고. 와. 100% 만족도 중에 몇 퍼센트예요? 한 70%. 80%의 일을 들어볼까요? 아, 그럼 기절 저만 했어요, 그럼? 아, 가오 상하네, 진짜. 아, 쪽팔려가지고 진짜 어디 뭘 들고 다니질 못하겠네. 재밌겠다. 근데 창하자들 많이 와 있어요? 네? 지금 창하자들 많이 와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아, 모든 게 비밀이어서 뭘 물어보지 못하겠다. 일단 기대되는 점은 일단 그래도 일반인 분들이잖아요. 한번 해볼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뭐 이기다 이런 건 없는데 확실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격투기는. 저처럼 어정쩡하게 배운 애들이랑 어정쩡하게 배운 애들 하면 그냥 서로 둘 중에 한 명이. 각오는 뭐 항상 운동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예. 한 명이 진짜 죽고 한 명이 살고 나와야지. 십몇 킬로면 애매하게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없이 다르지. 아, 달라요? 파이트는 IQ 없는데 지금? 왜요? 저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지금 뇌가 죽어 있어서 그래요. 파이트 IQ가 높다니까요. 갑자기 다 본다. 심장이 아프고요.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북도가 세요, 남도가 세요? 북도가 세지 않을까. 저만 봐도. 어차피 양산분이랑 싸우게 될 것 같아요. 뭔가 여기서.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목표는 하나씩 밟아간다는 느낌으로 해서. MMA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타격 이슈로만 본다면 저 밑에 다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정말 마음 편하게 오실 거예요? 네. 근데 A가 아니고 B인 거에 대해서는 네. 생각이 없으세요? 네. 그냥 내 팀이니까 만족스러운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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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라고 하면 방송에 네만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 질문을 받아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